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를 발견한 고층부를 중심으로 구조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수색 작업이 한창인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 구조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날은 어두워졌지만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실종자가 발견된 27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7층 바닥에 균열이 있어 잔해물을 치우는 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이유로 중장비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구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7층 하부에서 천장을 향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아니고 일계층 위에서의 코어 부분의 측벽을 좀 뚫어서 실종자가 발견된 장소는 27층 2호 세대의 안방 쪽입니다. 첫 번째 실종자를 찾아냈던 인명구조견 소배기가 어제 오후 27층 안쪽 석고벽을 향해 강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수색한 결과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오늘은 실종자의 신체 일부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7층은 1, 2호 세대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벽돌과 잔해, 철근, 소방호스 등이 쌓여 있어 발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조당국은 손으로 잔해를 치우며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28층에서 34층에 걸쳐 있었던 실종자들의 최종 작업 위치를 고려할 때이 부근에 다른 실종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또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잔재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지대 작업을 오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외벽을 와이어로 보강하는 작업과 필요한 자재를 상층부로 올릴 리프트 설치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작업에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